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다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북한이 석달새 15차례나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너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9.19 군사 합의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완충 지역을 만들어서 군사 도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무인기도 거기 들어갑니다. 석달새 15차례나 위반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강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사실상 9.19 합의 폐기 수순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요 위반 횟수 17건, 지난해 10월 이후 15건, 윤 정부 출범 후 의도적으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고 있는 거죠. 하루에만 동서해 완충지대로 568포 사격했고요. 6.25 전쟁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인근에 미사일 발사했고요. 무인기도 뭐 마찬가지고요. 구자룡 변호사님, 이게 약속이잖아요. 네. 합의문까지 썼으면은 어쨌든 뭐 정치적인 합의문이긴 하지만 효력이 있는 법적으로도 합의문일 것 같은데 네. 북한이 이렇게 자꾸 한쪽에서 위반을 해요. 우리는 신사적으로 잘 이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위반하면. 사실상 폐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껍데기만 남아 있고 그 폐기의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군사 합의의 내용을 15번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넓게 봤을 때는 비핵화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비핵화 약속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합의부터 쭉 진행이 된 건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으로 아예 핵 보유국이고 핵무기 쓰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아예 근거 자체가 사라진 건데 그걸 우리만 붙잡고 우리의 족쇄로 지금 남겨둔 거는 우리가 지금 지킬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간에는 말도 못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 부당한 상황과 현재 이제 상황을 이제 짚고 그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합의나 외교적인 문서나 이런 건 돌아가는 법리가 똑같거든요.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서 작성을 한 건데 지키지 않았을 땐 그냥 휴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를 살려보자라는 건 별도의 합의라고 볼수 있는데 윤 대통령의 저런 발언은 내가 직접 폐기하진 않겠지만 일단 효력 정지에 대한 거는 북한의 행동에 연계가 돼 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지키마. 그러니까 아직 껍데기지만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 건 별도의 사실 합의라고 볼수 있거든요. 아, 폐기와 효력 정지는 좀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핵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이제 그 통치행위라고 볼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효력 정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상의 권한을 법상의 행사. 법상의 권한이군요. 예예. 공공복리, 질서 유지, 국가 안전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행동이랑 연계해가지고서 우리는 지킬 의지가 있는데. 예. 네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있고 결국 폐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외교적인 그런 책임도 북한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우리만 족쇄 채우지 예.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북측과의 합의인데 만약에 우리가 뭐 민간끼리 계약 관계를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근데 당사자 한쪽 당사자 계속 어겨요. 그러면 이거 소송 걸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소송으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그 약속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뭐 민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이에요? 아,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 민사소송이고 경우에 따라서 형사소송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리자라는 거는 별도의 합의가 또 있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지 그게 약속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지금이라도 그 합의 나 지킬게 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해라 라는 기회는 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만약에 민사상이라면 소송감이다라는 거죠, 북한. 아, 당연한 것입니다. 소송감이다. 네. 법정 가야 한다. 네. 어허.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런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입니다. 남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방지를 위한 핵심 합의이자
현재로선 유일한 안전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합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9.19 군사합의 북한의 위반에 대해서 효력정지 검토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거다. 뭐 안전핀 이런 언급까지 나왔는데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의원님, 민주당 정의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런 인식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당의 대변인 논평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까 봐 겁나서 저 휴지 조각이 된 군사 합의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15번, 석 달째 15번 도발한 게 그게 군사 도발이에요. 제가 연말에 그 해병 장병들 위문하러 백령도 갔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K9 자주포가 있는데 K9 자주포 실전 훈련을 못해서 K9 자주포를 실어서 배로만 5시간 넘는 예. 인천으로 나와서 다시 그걸 쏠 수 있는 부대까지 이동을 해서 하루 종일이지? 하루 종일 이동해서 예. 거기서 훈련하고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그게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그러니까 연평내에서 저 앞에 보이는 장상 곳에서는 걔들이 방사포 이렇게 포문 열어놓고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포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인기 갖고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휴전선 일대로 해서 상호 10km, 40km 정도에서 정찰 자산 아무것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합의해서 사실은 발을 꽁꽁 묶어놓은 거거든요. 묶어놓고 난 다음에 쟤들은 예. 포도 쏘고 군사 도발도 하고 무인기도 보내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쟤들 저렇게 하는 거에서 비례 대응하지 않으면 뭐 전쟁 날 수 있다? 왜 여태 그렇게 살아요? 저는 왜 그러고 사냐? 왜 이렇게 살아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례 대응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우리도 큰일 난다라는 인식을 줘야 한반도에 평화가 있는 거고 힘에 의한 균형이 형성이 되는 거지. 마냥 저렇게 합의문이라는 걸 갖다 내놓고 잘못하면 우리가 쟤들이 도발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난 세월 동안 한 번 훈련 안 하고 한 번 실전 연습 안 하고 그냥 도상에서 정치 군인들이 그냥 정권에 잘못된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된 거. 저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이순신 장군이 그 의금부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고요.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를 잃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가서 싸우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나가서 싸우라고 부추기기만 하고 말만 세게 하는 거죠. 조정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해 교전이 있었을 때요. 그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즉각 응전해서 바로 승리를 거두라라고 했었던 사전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거는 뭐 김대중 대통령 평전에도 나와 있는 자서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에서 가장 그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무4 시리즈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 그리고 이른바 잠수함 체계. 이 모든 것들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이 모든 것들이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고 현장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만 세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원점 타격하신다면서요. 영군과 포가 우리 영해로 우리 쪽으로 향해서 날아오고 또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해하고 용산 하늘을 스쳐 지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뭐하고 계세요? 왜 말은 그렇게 세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사드 추가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디다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 되시고 나서 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말만 세게 하고 국민만 불안하게 하고 그런 정부를 믿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 합의 파기하겠다, 이거 뭐 없애버리겠다 얘기하는 거, 말만 세게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라 늘어놓는 장관 앉혀놓고 그거 든든하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대통령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장관도 대통령한테 거짓말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참모들도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날 서울 상공이 뚫렸을 때 느긋하게 만찬을 즐기고 계셨던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해요. 이길 준비를 하셔야지 말만 세게 하시는 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실천량 해전에서 삼도 수군을 모조리 잃어버린 원균골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 이길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말만 세게 하고 늘어놓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필요하면 이길 준비를 하세요. 합의를 파기하겠냐 말겠냐. 합의 파기를 검토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기하려면 파기하시고요. 이길 준비가 되셨으면 승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을 향해서 불안만 자극하고 계세요. 북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공포감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불안만 자극하고 계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들어오는 장관을 경질하세요. 그래야 그게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적어도 군사안보는 기본적인 선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합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산이 뚫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만 짤막하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군의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